말씀을 관찰해요. 키파, 저기 보세요. 웬 나무 밑에 책이 있어요? 어서 가보자. 읽어라? 읽으라고 하고 시편 1편 1, 2절이라고 쓰여있는데 내용이 안 보여요. 뭔가 이상한데? 주변을 좀 살펴볼까? 우와, 드디어 키파와 캐시천이 큐티 섬의 들판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큐티는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요. 그냥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집중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눈으로 읽는 것, 그리고 손으로 읽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다음 챈트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볼까요? 큐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큐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기 3단계. 입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잘 읽을 수 있겠어요? 입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잘 읽을 수 있겠어요? 큐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큐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기 3단계. 입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잘 읽을 수 있겠어요? 입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잘 읽을 수 있겠네? 키파! 뒤에 나무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아마도 이 세 가지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인 것 같아. 역시 키파의 추리력은 대단해요. 퀘스천, 시편 1편 1, 2절 혹시 암송하고 있니?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외워요? 성경책도 안 가져왔는데 큰일이네요.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친구들에게 부탁해보자. 친구들 잘 보고 있죠? 지금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서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시편 1편 1, 2절을 찾아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말씀이 보여요. 그런데 되게 흐리게 보여요. 그 다음은 손으로 읽어야 할 것 같군. 키파, 그런데 어떻게 손으로 읽어요? 손에 눈이 있어요? 퀘스천, 그건 아니야. 세상에 손에 눈이 있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의 문을 열었을 때 아이템으로 연필이 있었잖아. 그걸로 봐서는 말씀에 표시를 하면서 읽으라는 것 같아. 무슨 표시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처럼 밑줄도 치고 별표, 동그라미, 네모 등의 다양한 표시를 하면서 읽는 거지. 키파는 역시 천재예요.
키파! 말씀이 좀 더 선명해졌어요. 한 번 더 읽으면 완전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음이군.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뭘까? 키파! 읽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라고 배웠어요. 혹시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요? 역시 퀘스처는 훌륭한 조수야. 잘 배웠군. 해보자. 에헤? 말씀이 완전히 나타났어요. 오, 놀랍군. 아무래도 더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 키파, 어서 따라가요. 그래, 어서 가보자. 키파와 퀘스천의 팀워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가다니, 역시 키파는 최고의 탐정이에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파가 발견한 것처럼 세 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펴보세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때 목소리는 너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속삭임을 읽어도 괜찮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읽는 거예요. 손으로 읽는다는 것은 아까 퀘스천의 질문처럼 손에 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연필로 큐티 본문에 표시하면서 읽으면 나랑 연결된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에게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다른 등장인물들에는 네모 표시를 해요. 그리고 행동이나 명령이나 교훈들에는 밑줄을 그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을 땐 이렇게 별 표시도 하고요. 꼭 선생님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표시를 해도 돼요.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믿으며 읽는 거예요. 키파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또는 말씀을 기도하는 것처럼 읽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말씀을 읽는 세 가지 방법 기억했나요?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이 세 가지를 기억해요. 저는 보라보라 선생님이었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큐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큐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기 3단계. 입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잘
잘 읽을 수 있겠어요? 입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잘 읽을 수 있겠어요? 큐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큐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기 3단계. 입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잘 읽을 수 있겠어요? 입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잘 읽을 수 있겠네?